네, 이투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대평가 수능 영어의 리얼킹 그레이스 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월 모평이 끝이 났죠. 이제 9평 이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좌절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 지금껏 이렇게 공부한 게 제대로 잘 되었다.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가 수능까지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등급 몇 개는 바뀔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막연하게 열심히 한다는 건 굉장히 불안하고요.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입증된 방법으로 그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9평에서도 사실 연계 체감률이 이제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높게 느낀 친구들은 보자마자 EBS 지문 딱 3초 컷으로 정답을 골라주었다라고 하는 수강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반면에 이게 지금 EBS의 직접 연계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31번 빈칸의 경우 오답률 3위에 등극을 한다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계라고 해도 연계 공부라고 해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뭐 다른 말다 필요 없고요. 선생님, 요번에 9평 적중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단연간 그리고 요번 올해 6평에 에서도 분명히 제가 보여드렸고 제 공지사항 홈페이지도 다 있는 만큼 그러나 이번 9평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직접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직접 연계들이 사실상 오답률 탑5 안에 2, 3, 4위가 다 들어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지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변형 모의고사와 여기 지금 보시면 9평 대비 이번 9평을 대비하여 파죽지세 모의고사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거 꼭좀 중요하니까 열심히 봐라라고 해서 우리 이제 9평 직후에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적중의 문제를 넘어서서 비연계에서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평가원의 트렌드가 존재하는 만큼 그것으로 입증된 만큼 일취월장 모의고사에 이어 파죽지세 모의고사까지 선생님의 모든 걸내 혼을 담아서 녹여냈던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가원 시험에서 모두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입증되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수강 후기 꼭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만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안 와. 그래서 내가 다른 영상에서는 제 수업 캡처예요. EBS 예언 절대지문 수능 완성편의 수업 강좌를 캡처한 것인데 이게 바로 31번, 이번 9평의 31번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제가 딱 여기 강조한 거를 보이시죠?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에서 절대 수업을 단순한 한글식 나열, 요약이라던가 아니면 단순 암기, 지문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EBS 공부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절평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절평 시대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EBS 공부를 하면서 비연계 기본 실력까지 잡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9평 이후로 이래저래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EBS로 적중은 물론 비연계까지 잡아가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것만 딱 보여드리면. 그래서 지금 바로 제 수업 영상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are, identical, 이거죠. 이거 개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요거, 요 단어. 자, 요거 뒤로 했고요. 선생님이 단독 박스, 그러니까 단독 빈칸으로 다시 강추합니다. 아까 빈칸 여기 뚫었죠? 기억나시죠? 여기. 하나 더 해요. 단독 어휘, identical 하고 어휘로도 뒤. 얼마나 제가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자, 야,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뭐에? 기억과. 근데 뭐, 어떤 기억과 동일한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죠.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근데 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죠. 근데, 자, the story relates.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기억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보시다시피 느끼는 거 없어?
논리적으로 선생님이 왜 이곳에 빈칸이 뚫릴 수밖에 없고 혹은 다른 여타의 문제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가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를 정확하게 녹여낸 그런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각종 수강 후기에도 확실하게 이번 급팸들이 논리 독해 국어 점수, 국어 논리적인 부분에서도 향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올해 6평, 9평에서도 정확하게 선생님이 다 보여드렸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소 지문의 최다 적중, 그 중에서 이제 직접 연계 7 지문 중에 6 지문,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들로만 모조리 적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소 지문이라 함은 선생님은 EBS 예언 절대 지문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80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9평 이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또 9평 이후에, 제 이제 강의 OT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요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똑바로 들어주세요. 올해 2020 대수능 대비 이제 출제 평가원 교수님들이 들어가실 때 구성이 어떻게 된다. 작년 2019 대수는 교수님이 들어가시고 2분의 1 들어가십니다. 나머지 2분의 1이 올해 6, 9평을 출제하신 교수님들도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6평과 특히나 이번 9평의 평가원 출제 트렌드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건 조금씩 조금씩 분명히 변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EBS 예언 절대 지문에서 또다시 뺄 건 빼고 적중한 지문은 당연히 뺍니다, 여러분. 수능에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 많죠? 이번에 확실하게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 지문을 당연히 제외하고 나머지 지문들도 다시 눈물을 머금고 제가 소중한 지문들이지만 뺄 건 빼고. 왜? 지금 여러분들 모든 지문을 다 볼 순 없잖아요. 가장 효율성이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더 이번 9평 트렌드까지 반영하여 나올 만한 그리고 너무나도 비연계로도 공부하기 좋을 만한 그런 지문들만 또 새롭게 뽑았습니다. 새로운 지문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과, 이 영역, 이 세 개의 문제집을 합쳐서 선생님, 자, 최종 마무리 그랜드 슬램 파이널 강좌 그랜드슬램 EBS 총 몇 지문인가? 정확하게 186개의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씹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씹어먹는다 하면 다만 이게 최소 5번이라는 것. 뭐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 그랜드슬램 강좌 OT에서도 말씀드리니까 여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중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선생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 이제 급팸들 같은 경우도 단연간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EBS 지문 적중에만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좋은 결과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EBS 공부를 하면서 더불어 비연계 영어 실력도 결코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 실력을 선생님이 이제 수업의 상징인 리딩 스킬의 논리 독해의 상징인 시그널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거고요. EBS와 비연계의 실력이 적절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당연히 1등급이 나온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EBS 그랜드 슬램 공부와 함께 비연계도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번 또 수강 후기에서도 선생님이 인상 깊었던 게 좀 이따 다 보여드릴 텐데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걸 말씀을 드리면 빈칸 추론 문제, 네 문제 모두 다 완벽하게 다 맞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파죽지세 모의고사에서도 그렇지만 평소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시그널이나 논리 독해, 진정한 논리 독해에 기반으로 하여 문제를 풀었더니 정말 다 풀리더라. 평가원 트렌드는 정말 확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험생의 입장에서 느끼셔야 이 정답이 보인다 이거지. 왜 정답이 보이는데 그 방법을 먹지를 못하니. 내가 다 보여주잖아. 왜 그걸 받아먹지 못하냔 말이지. 이제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그대로 그냥 씹어먹으시는 게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9평 직후에 선생님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강 후기입니다. 직후에 가장 많은 수강 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Q&A에서도 여러분 공개글이 제가 올해 이제 요번에 9평에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인상 깊었던 게
그레이스쌤 미쳤나 봐. 미쳤어요. 왜 이렇게 미쳤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건지. 나 그래서 처음에 당황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 여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여기도 한 페이지에 다못 담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친구들 꼭좀 여러분, 추석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공부하기 힘들 때 시간 내서. 이 학생들은, 이 수강률을 올린 학생들은요,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좌절했던 친구들입니다. 좌절했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비로소 올바른 방법을 찾고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 당연히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꼭 수강 후기 홈페이지 가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수강 후기 중에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예, 정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한 개만 제가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이 학생은 정말 올해, 너 보고 있니? 올해 수능 끝나고 선생님이랑 한번 얼굴을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얼굴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작년부터 선생님을 들었대요, 수업을.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확실하죠? 예, 급행 상 증인입니다. 예, 작년 수능에서도 선생님과 함께하여 영어 1등급, 작년에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어렵다고 말했던 그 영어 1등급을 받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갔지만 이제 적성 문제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손을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어 2등급으로 바로 떨어지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빈칸 같은 경우 특히나 요즘 수능은요, 결코, 예, 호락호락하게 그냥 줄줄줄 읽어서 정답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본 해석 능력은 물론이고요, 그에 상응하는 논리 독해, 즉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 친구가 너무 정확하게 느낀 점을 잘 얘기를 해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신유형도 당연히 풀립니다, 여러분. 간단한데 여러분들 멘탈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게 답이 술술술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또, 예, 빈칸 다 맞았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예, 이제 또 이것도 수업에서 다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1강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슬에서도. 근데 정확하게 요즘 가장 어려운 빈칸 및 고난도 문제들의 핵심은 대립구조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역시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를 해줘도 다 받아먹어요. 예, 다 받아먹고 자기가 열심히 했음에도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는. 정말 감사하죠. 감사한데 너희들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친구들도 열심히만 하면, 올바른 방법을 선생님이 제시해 주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믿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나중에 수강 후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국어 지문 능력도 상승한 것 같아요. 요런 능력. 뒤에 거는 좀 길어서 제가 좀 중략을 했으니 꼭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기본 실력 쌓는 건다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아주, 예, 힘들고 야심차게, 예, 준비한 G 파이널 절대평가 11시간 끝내기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구문과 독해를 압축해서 단 11시간 만에 수능 한 방에 끝, 예, 이거를 이제 끝낼 수가 있는 강좌인 만큼 지금 마음이 급하거나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 수험생들이라면 강추합니다. 이 강의로 빠르게, 불안한 마음, 예, 개념, 다 토대를 닦으시면 되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선생님이 내 혼을 갈아 담은 이런 강의들, 파죽지세 모의고사, 일취월장 모의고사에서 이미 보여드렸죠. 비연계는 물론 리딩 스킬 시그널로 바로바로 정답 나오는 그것도 오답률 높은 문제들, 그런 부분들과 EBS 적중까지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예, 그레이 선생님이 최종 검수하는, 하나하나 선생님이 문제를 다 검수하는 석박사급의 문제, 그 학생, 그 팬들이 그런 얘기 해주던데. 뭐라고? 저세상 퀄리티라고. 친구들이 해준 말. 이런 만큼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문제들로 확인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최종 G 파이널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개강 예정인데, 아까 앞에서 절평으로 개념 정리한 친구들은 마지막, 불안해할 필요 없죠. 마지막 파이널 수능 100% 싱크를 울고 이렇게 모의고사로 확인하시면 돼요. 정말 많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하면 되거든.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강 후기 같은 것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 그레이스 패밀리, 제 수강생이 되는 순간 모든 수강생이 진실로 행복하길 바래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등급 결과를 꼭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1등급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